이제 커피 기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할 건데, 자, 1번 문제입니다. 커피 기계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 커피 기계 청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기계 청소를 꼭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뭐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우리 밥을 먹고 밥그릇 설거지 하지 않는다. 네네. 밥솥을 설거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꼭 밥솥을 닦아야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같아요. 맛있는 어떤 커피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이라고 하는 기본. 커피 기계 청소하는 게 기본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청소 방법은 사실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답을 예시를 했지만 꼭 여기에 또 국한하지 말고 뭐 각자의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늘 평소에 중간중간에 영업 중간중간에 청소하는 방법, 그 약식 청소 네. 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우리가 쓰다 보면 찌꺼기들이 그룹에 달라붙으니까 그걸 이제 수시로 제거하는 방법, 사용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막힌 필터 이런 어떤 청소용 필터를 띄워서 그냥 왔다 갔다 네네. 해주는 어떤 그런 청소 방법을 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시로 할 때는 약품을 넣지 않고 그렇죠. 예. 약품은 이제 마지막 네네. 마지막 이제 마감할 때 약품을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어때요? 뭐 스팀 청소기 네네네. 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했지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청소하는 방법도 제가 다 이렇게 영상을 띄워놨으니까 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여러분 각자만의 어떤 방법으로 청소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계마다 또 자동 청소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걸 통해서 어때요? 세제 청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뭐 제가 굳이 뭐 장도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예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라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기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꼭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시로 해야 될 때는 뭐 수시로 약식을 해도 되고 마감할 때 반드시 그렇죠. 약식을 할 때는 세제 없이 이제 하고 그렇죠. 마감할 때는 세제를 제대로 통행 제대로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위생과 그 다음에 이제 머신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청소는 꼭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뭐 기계 관련해서 뭐 청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도 하고 뭐 포트필터나 그 다음에 뭐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청소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소도 청소지만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 머신 이제 펌프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조절이 가능하죠. 아,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뭐 제가 보면 기계마다 이렇게 이제 펌프가 이제 다 이제 달려 있는데 그 실제로 이게 펌프는 우리가 보면 수압이 네. 아주 일정이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건물에 또 많이 쓸 때 또 차이 나고 네. 또 배관 크기에 또 차이 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잔존 가스 함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도 또 이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메인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이 우리 일곱 가정이니까 그렇죠. 일곱 가정 정도 되면 이제 펌프 압력 조절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할게요. 펌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육각 나사가 이렇게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 고정 나사를 이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때 풀 때는 어때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어때요? 몽키 스패너라는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풀어주고 그저 풀어주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 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을 돌리면 잠기니까. 압력이 늘어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압력이 줄어드는데 예. 이때 그냥 이거를 그냥 돌리게 되면 압력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니까 그렇죠. 추출 버튼을 눌러놓고 이거를 이제 돌려주면 어때요? 변화하게 압력 게이지가 보이니까 그렇죠. 추출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여러분께서 숙지하셔가지고 한번 기계마다 이게 있는 위치가 다르죠. 다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 여러분께서 해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펌프 압력을 조절하는 이유는 보다 이제 추출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그거 이제 상황에 맞춰서 펌프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7에서 우리 9바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께 원하신 대로 그 조절하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그룹 가스켓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 가스켓 마모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 이제 변수가 생기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가스켓을 교환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포터필터나 그룹이 빨리 망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켓을 빨리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분께서 조절을 해주셔야만이
뭐 AS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원활한 또 커피 추출도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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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어때요? 이 가스켓이 이렇게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그 구멍이 파여있지 않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여있지 않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 구멍이 파입니다. 가운데가 그러니까 구멍이 이제 파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포토필터가 90도로 딱 와야 되는데 너무 간다는 거죠. 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걸 자꾸 무리하게 쓰다 보면 포토필터가 망가지니까 이때 이제 교환 시기로 일단 본다. 네. 두 번째는 가스켓마다 이때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실리콘 재질은 조금 약간 덜한데 일반적인 네. 어떤 가스켓은 이게 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져요. 경화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어때요? 꼭 그 가스켓에 이렇게 탄력이 없이 네네네. 나무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같은 그런 그렇죠. 딱한 그런 느낄 때 교환 시기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압착이 잘 안 돼서 밀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네네.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추출할 때 옆으로 물을 셀 때, 옆으로 이제 물이 새어 놓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요? 둘 다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압이 걸렸을 때 어떻게요?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이 새기 때문에 어떻게요? 이때는 교환 시기로 그렇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터비다 꼈는데 그룹헤드하고 그 사이에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이제 체크를 하셔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모 상태를 점검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그 문제인데 가스켓을 이제 교환하는 방법. 네. 이제 교환할 때가 됐어. 이제 어떻게 교환할 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룹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뜯어놨는데요. 결국 어때요?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일단은 샤워 필터를 분리를 한다. 샤워 필터 분리한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런 송곳을 이용해서 가스켓을 뺀다. 집어서 빼면 이렇게 가스켓이 네. 빠져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새 걸로 다시 끼워주고 그 다음에 공구령에서 나사를 돌려주면 네. 이제 조립이 끝나겠죠. 네. 이거는 어쨌거나 바리스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꼭 바리스타가 해야 될 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본인이 못 바꾸게 되면 추장비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또 발생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요즘 시대에는 워낙 그 매출 자체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뭐 출장비 사실 그렇죠. 만만치 않죠. 네, 처음이 어렵지 처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손쉽게 그럼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구랑 우리가 엔지니어 해야 될 분이 있고 또 우리 기계사들도 사실은 직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스켓 같은 거는 정도는 우리 바리스타들이 해주셔야 네. 또 진짜 고장 났을 때 기술자들이 그렇죠.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네,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5번 문제입니다. 자동 커피 기계와 반자동 커피 기계의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차이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뭐 요즘 뭐 워낙 기계들이 뭐 잘 나와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뭐 이렇게 자동은 컵라면이다. 반자동은 끓여먹는 라면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뭐 좋은 시스템이 나와서 그래서 자동은 반자동의 장점을 도입하고 반자동은 또 자동의 장점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하기는 좀 시대가 그렇죠.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반자동의 어떤 장점은 아무래도 그라인더하고 커피기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동에 비해서 기계 메커니즘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좀 잔고장이 좀 적다라는 이런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전문 바리스타가 어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 머신은 안에 메커니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절이 바로바로 하기가 쉽지 않지만 반대도 못해요. 바로바로 조절하기가 편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양한 바리스타 원하는 그 맛을 즉석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주시기가 좀 용이하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라인더하고 커피기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뭐 바쁜 매장에는 상관없지만 조금 한간 좀 매출이 없는 시간대 이런 때는 어때요? 아무래도 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열이 노출되어 있다면 향이 좀 변하는 게 있지만 뭐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그라인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향 손실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다는 이런 또 장점을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원두가 들어간 호퍼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심한 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열이 좀 전달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단점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장비를 내가 다뤄야 되니까 실제 좀 다루는 다양한 맛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반자동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게 좀 단점이 있겠죠. 또 아무래도 반자동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출출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어떤 편차는 생길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늘 매장 가보면 직원이 바뀌니까 맛도 바뀐다라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떻게 다양한 맛을 구현하는 것에선 장점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단점으로도 적용됐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그라인더하고 그 이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공간 차지하는 게 있죠. 차지하는 공간이 좀 더 많이 차지한다는 이런 어떤 단점이 있겠죠. 네. 결국은 뭐 자동이 됐든 반전이 됐든 추출의 메커니즘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주냐 기계가냐 그렇죠. 이 차이뿐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반대동에 어떻게 하고 반대로 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가면 또 전자동 머신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자동이 좋다, 반자동이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내 어떤 형태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좀 더 편리성을 가져온다면 자동, 좀 더 다양한 어떤 맛을 내가 추구한다면 반자동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장의 컨셉에 따라서 꼭 반자동을 넣어야 된다라고는 아닌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현성이 있게. 저희도 UCI도 자격증도 꼭 반자동으로만 자격증을 교육을 해낸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는 요리사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을 하든 반전을 하든 에스프레소만 추출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머신이 발전이 상당히 많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 반자동을 꼭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매장 오픈 시 효율적으로 커피 기계를 점검하는 순서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제 오픈했을 때 점검을 해야겠죠. 오픈 전에. 네. 네. 요즘 전자동 머신도 다 독립 보일러예요. 네. 그러니까 전자동 머신은 거의 독립, 뭐 소형 기계는 가정용 빼고는 거의 독립 보일러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자동 같은 경우는 독립 보일러가 있고 그쵸. 일체형 보일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체형 독립 보일러 시스템은 사실은 뭐 어느 걸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체형 보일러 시스템은 이 순서가 좀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때요? 항상 기계를 켜지면 스팀부터 하게 됩니다. 네. 왜? 보일러의 압력이 공기가 찰 수 있으니까. 네네네. 보일러는 에어밸브를 통해서 공기를 빼주지만 이게 다 못 빼거든요. 왜 보일러 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스팀 압력을 게이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스팀을 틀어준다. 네. 이게 첫 번째. 네네. 두 번째 온수를 확인합니다. 온수. 머신 온수. 그렇죠. 네. 온수를 눌러서 온수가 또 잘 작동이 되는지 그렇죠. 이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팀이 되면 온수 나오는데 그래도 기계상에서 온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제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 네 번째. 펌프 압력 게이지를 그다음에 확인합니다. 네. 이 펌프 압력 게이지는 어떻게요?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되죠. 그렇죠. 그렇죠. 스팀 압력 게이지는 그냥 그 자체가 확인됩니다. 1에서 1.5바 사이에. 네. 그러니까 펌프 압력 게이지는 버튼 눌렀을 때 네. 우리 앞전에 문제도 있었지만 바로 내가 원하는 압력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렇죠. 추출 버튼 눌러서 작동한다. 네. 그러면 이제 다 확인됐으면 이제 커피 추출수를 흘려서 추출 물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압력이 걸렸다고 물량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막힐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추출 물량을 확인한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포터 필터를 소독한다. 아무도 밤새 또 물에 담가놓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제 잔에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포터 필터를 소독 겸 확인을 해준다. 네.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정수기 필터의 교환 시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아, 이것도 참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도 예전에 엔지니어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수기 언제 교환해요? 3별마다 교환하세요. 뭐 이렇게 아주 상투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늘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하루에 100잔 팔린 집과 그렇죠. 하루에 200잔 팔린 집과 500잔 팔린 집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여러분께서 계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매장에서 사용량, 커피 사용량, 뜨거운 물 사용량, 뭐 정수물 사용량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수기 총량, 정수기 총량을 갖고 나누게 하면 며칠 넣겠죠. 네네네. 이렇게 이제 좀 계산하는 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먹어보고, 맛을 봐야죠. 맛을 보고, 네. 그 물을 부었을 때 좀 맛이 좀 거칠다. 이럴 때 이제 교환 시기로 이제 보면 되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늘 커피숍에서 제가 커피숍을 하다가도 커피 맛에서 자꾸 손맛이 너무 높다. 네. 다른 걸 다 했는데도 자꾸 높다. 그럴 때 항상 정수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손맛이 좀 높아진다. 네. 그럼 아마 물이 그만큼 어떤 역할을 못 해주니까. 필터링 역할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정수기 교환식으로 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만약에 교체 시기를 늦게 되면 보일러의
물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기도 하고, 물론 그건 너무 이제 심한 경우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제 또 어떤 정수기 사용량, 사용 시기는 아직 안 됐는데 우리나라 건물들이 워낙 녹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상수도 관 자체에서 막힐 수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엔진 생할 때도 뭐 설치하면서 한 달 만에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객은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네. 건물에서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좀 생각하시면 시기를 잘 체크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수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차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지하수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하수 쓰는 경우도 좀 필터 교환 시기가 좀 다르기는 하죠. 또 아무래도 계절마다 장마철과 그렇죠, 그렇죠. 또 가물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물때가 조금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장마철은 아무래도 물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8번 문제입니다. 커피 머신 작동 중 누전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고 전기가 느껴진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뭐 요즘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워낙 뭐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지만 예전에 저는 제가 할 때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네. 접지가 연결이 안 되니까 건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계를 만지면 전기가 오죠. 찌릿하게. 이거는 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네. 사실은 이게 접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모든 전열 기호는 미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만지면 네. 흐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접지를 다 연결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공사할 때 그렇죠. 그런 콘센트라든가 네. 접지를 들어오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꼭 흘렸을 때 전기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접지가 안 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커피 머신에 포터필터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네, 이제 뭐 우리가 영어로는 필터 홀더. 네. 그죠. 이태리말에서 포터 필터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는 청소 안 되면 바로 잔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청소를 가장 잘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렇게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 청소 안 된 곳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거를 또 공부하시지, 우리 자기증 때문에 공부를 하시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필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여기도 보면 굉장히 이제 커피 기름기가 네. 아무 뜨겁다 보니까 이 기름기가 달라붙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게 산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뭐 꼭 마감할 때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사용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픽션 끝나면 물로서 한번 건더기 이런 걸 좀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리고 특히 또 여기 외형 외부적인 것도 어떻게요? 손님 직접 보니까 네네. 아무리 안에가 깨끗하더라 하더라도 여기가 지저분하면 어떻게? 그렇죠. 보기 그러니까 안 좋죠. 여기도 항상 깨끗하게 좀 닦아주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특히 여기 스파웃 이 스파웃 부분들 청소를 하시는데 이렇게 빼면 여기 안에 그쵸. 지금도 시커멓죠. 네. 제가 오늘 촬영하려고 제가 청소를 며칠 안 했습니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이게 며칠만 애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쌓입니다. 이걸 보통 저녁에 물을 풀어가지고 세제를 풀어가지고 물에 담가놓고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청소하시는 게 가장 세제로 빼서 세제로 청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꼼꼼하게. 네. 그래서 어때요? 깨끗하게 이제 세제 청소한 다음에 헹군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맹물에 담가놓고 그렇죠. 집에 가는 것이 가장 포트필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스켓이라든가 이 포트필터 안에 내부를 깨끗이 해줘도 결국은 이제 스파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스파트가 그렇죠. 여기가 예. 안에가 가장 청소가 네. 잘 된다. 청소가 잘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향하고 맛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이런 나사 그렇죠. 이게 계속 묻어나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잘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맛과 향에 대해서 그렇죠. 향 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커피 머신의 그룹을 청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청소하는 방법. 뭐 앞전의 문제는 청소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청소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어때요? 여러 가지 방법. 네. 그리고 어때요? 첫 번째는 자동 청소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자동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기계마다 이제 세팅되어 그렇죠. 있는 두 번째는 수동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직접 이제 그렇죠. 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분해해서 청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샤워 필터하고 다 분해한 다음에 세제로 청소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 길어서 그렇죠.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제가 청소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그렇죠. 왜? 청소는 꼭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거. 그 결국은 위생적인 측면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리적인 측면을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청소 방법이 있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자기 본인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정답을 예시 드렸지만 이게 예시예요. 그렇죠. 꼭 이렇게 적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이렇게 한번 채점을 해보면 너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똑같이 적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저희들이 이 방송하는 이유도 그렇게 좀 적지 말라고. 자기의 방법을 좀 해달라는 건데 너무 똑같이 적는 분이 많아서 저희 이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거기까지 마셔서 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관리적인 측면과 위생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